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교육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죠. 사람마다 그 지문이 다르듯이 성격과 특성, 기질들이 모두 다른데요.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표준적으로 다들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특성,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럼 우리 아이 특성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번 성적표에 자신의 의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 무엇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함.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평소 똘똘한 아이이긴 한데 학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걱정도 되고 첫 문장이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초등 생활통지표 올바로 이해하기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 무슨 뜻일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우리 아이 특성에 맞게 어떻게 교육하는지 조금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들 아래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교육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는요, 특성은 양면성을 띱니다 라는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특성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주장이 강하다, 자기 주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이런 것은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장점으로는 주체성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갈수 있는 주도성, 주체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바로 고집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요, 항상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외향적이라는 거참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외향성에 장점만 있을까요? 물론 외향성에 장점이 많습니다.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 친구들 많고 더 즐겁게 살수 있고 사회생활하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외향적인 특성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집중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대인관계 지능은 높은 반면에 자기 이해 지능은 낮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게 어쩌면 자기 이해가 높아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대인관계를 기술적으로 잘한다기보다 그냥 친구가 좋아서 자기 자신은 놓치고 바깥 활동만 하는 사람들, 실속 없는 사람들에 속하는 경우도 많죠. 아이가 착하다, 아이가 단단하다. 말이 많다, 말이 적다, 수줍다, 용감하다. 어떤 것들은 긍정적으로, 어떤 것들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교육,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특성은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 어른들 중에 정말 단점이 없고 참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단점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기의 양면적인 특성이 언제 장점이 되고 언제 단점이 되는지, 그렇다면 장점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고 어떻게 단점을 줄일 수 있을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지점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역할이겠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 주체성이 강하고 주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리더로서 적합하고 친구들을 이끌고
불의를 참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키워준다면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고집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시야를 더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은 보통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요. 일은 항상 상황마다 다르며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져야 하며 한 상황에서도 정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정답이 나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나의 정답이 저 사람에게는 오답이 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는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하되 남에게는 자기 주장을 억지로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길러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다면 요즘 시대에 이야기하는 그런 꼰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은요. 낄끼 빠빠라고 하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모르는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참 자기 주장이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이 장점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점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아이에게 아이의 특성이 장점이 될 때는 언제 장점이 되는지 단점이 될 때는 언제 단점이 되는지 그렇다면 이 단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아이에게 조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너는 참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런 거는 장점이 되는데 이럴 때 단점이 돼. 다음에 단점이 될 때 엄마가 또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고집이 센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날 때 지금 너의 그런 특성들이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라고 알려주세요. 물론 한 번 두 번으로 아이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계속된 데이터들이 쌓이고 나면 메타인지가 생기면서 자기가 언제 실수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외향성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어떨까요? 그 외향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사회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많이 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혼자서 작업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서 작업 능률을 올리고 재미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자꾸 찾아주고 이끌어주면서 아이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혼자서 무언가를 이루는 그런 경험도 시켜주셔야 합니다. 외향성이 너무 강한 아이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너무 크게 외로움을 느끼고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 외로운 시간이나 잘못된 시간이 아니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성장한다.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서 혼자의 가치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교육 이렇게 하세요 알려드렸는데요. 인간의 특성이랑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것이 장점으로 발휘가 되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단점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아이들은요 아직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잘 이해를 못할 뿐더러 이것이 언제 장점이 되고 언제 단점이 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 아닐까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우리 아이의 특성이 어떻게 장점이 되고 어떻게 단점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특성이 어떨 때는 너무 단점으로만 보여서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특성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장점으로 잘 활용하도록 승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